대전 원도심 일원인 중앙로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서 대전이 신청한 중앙로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박월은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바로 대전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인데요. 우선 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배경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예. 우리 시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 공모에 우리 시는 이제 원도심의 상징 사업인 대전 역세권 개발과 옛 충남 도천 활용 방안을 거점으로 하고 중앙로 주변의 재생 사업을 발굴해서 서로 연결하는 날 만들어서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최근 저 그것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중앙로 프로젝트를 앞으로 6년 동안 약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원도심 활성화의 돌파구 차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예. 규모 그리고 권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대전역 주변과 중앙로 일원 그리고 옛 충남 도청을 연결하는 권역으로서 우리가 흔히 대전의 원도심으로 부르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역세권 민자사업과 옛 충남도청 개발, 민자사업 등을 총 포함해서 약 2조 원 정도의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앙로 일대를 재생해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총 2조 원 사업비를 약간 구분을 해보면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가 약 1조 5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대전역 일원에 상업과 업무, 주거, 문화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겠고요. 그 다음에 옛 충남도촌 활용방안 사업이 약 민자로 4천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충남도청은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 문화, 업무, 그 숙박 등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중앙로 주변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이 약 1천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네, 약 2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중 민자가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민자 예, 사업 방향 그리고 유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마침 오늘 그 대전역에서 오후 2시에 이제 코레일 본사에서 역세권 그 민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금년 3월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사업성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공업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조정을 했고 해당 지역 주변에 기반 시설들을 꾸준히 이렇게 확충해 왔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이제 민자 공모 사업은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오는 2021년에 이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될 텐데 향후 기대 효과를 좀 전망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예, 2021년의 그 미래의 모습을 약간 이렇게 좀 그려보면 이 일대가 매우 걷기 좋고 잘 찾아갈 수 있는 도시로 이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충남도청은 지금 현재는 권위적이고 이제 폐쇄적인 공간이었는데 앞으로는 담장도 철거하고 녹지가 가득한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복합 비즈니스 공간으로 이제 변모될 것이고 대전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상업, 주거 문화가 복합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 앞으로 이제 국립철도박물관 같은 것도 유치를 해서 이 지역 일대가 소규모 컨벤션 산업이나 아니면 철도 문화 산업의 메카로 저희들이 발전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박월은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